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너레이션 아이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너레이션 아이언 미디어에서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0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황철순 선수가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잠시 명단을 소개해드리자면 1위부터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크리스 범스테드, 아놀드 슈왈제네거, IFBB 프로리그의 대표 짐 매니언, 포타임 올림피아 챔피언 제이 커틀러, 카이 그린, 더 락, 브래들리 마틴, 마이크 오헌, 올림피아 회장 제이크 우드, 2021년부터 현 시즌까지 정상 궤도를 향하고 있는 닉 워커, 로니 콜먼, 하프 더 비욘슨, IFBB 헤드저지 스티브 웨인버그, 올림피아 프로모터 댄 솔로먼, 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 라미, 스트롱맨 톰 스톨트먼에 이은 17위의 황철순 선수의 이름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제너레이션 아이언의 새로운 다큐 시리즈에 황철순 선수가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오픈 프로전인 아놀드 클래식 UK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텍사스 프로 우승으로 이미 2022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앤드류 잭이 최초의 목표 시합이었던 아놀드 클래식 UK까지 이어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프로에서 2위를 기록한 마틴 피츠워러 역시 아놀드 클래식 UK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선수의 2차 대결 구도만을 보기에는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선수가 추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 헥터입니다. 2020년 프로 데뷔전이었던 유러피안 프로를 통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인 마크 헥터가 2020년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2022년 첫 시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신의 긴 팔과 다리, 넓은 체형을 타고난 마크는 2년 전보다 근육량을 많이 채웠으며 컨디셔닝 역시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무대에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앤드류 잭과 비슷한 타입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선수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임스 올링스헤드입니다. 2021년 올림피아에서는 시합주 컨디셔닝에 실패해 볼륨감을 많이 잃은 모습으로 올림피아 성적 12위를 기록했는데요. 당시를 회고하며 제임스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음에도 근육이 계속해서 납작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며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언급하였습니다. 제임스는 이안 벨리어 등을 코칭하는 패트릭 투어와 3년째 함께하는 중이며 적나라한 피지크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이미 충분한 근매스와 볼륨감을 지닌 제임스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른다면 텍사스 프로 우승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앤드류 잭에게 쉽지 않은 경쟁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카엘 크리조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Q&A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선수로 그간 그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없었는데요. 미카엘은 영어 자막과 더빙으로 그의 질의응답이 모든 보디빌딩 씬에 노출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시합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만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미카엘은 186cm에 이번 시합 예상 체중이 130kg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합 계획에 대해선 10월 이탈리아에서 개최할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10월에 있는 프라하 프로쇼를 통해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낼 예정이며 올해 있을 올림피아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의응답 외에도 미카엘은 운동 영상 내에서 올림피아 상금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엘리트 프로 연봉을 포기하고 전향한 IFBB 프로리그 올림피아에 그저 탑10 안에 드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았으며 절대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더하자면 저 역시도 미카엘이 올림피아 데뷔 탑10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제포이였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꿈이었던 10만 구독자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디빌딩을 향한 관심이 제게 큰 동기부여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